1976년 뉴욕주 정부는 허드슨강 북부 유역에서의 고기잡이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퇴적물에 축적된 PCB가 원인이었습니다. 부영양화기인 유기물질을 비롯한 중금속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포함된 오염 퇴적물은 생태계를 비롯하여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주며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심미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실제로 정부에서 27개 오염우려 해역을 조사한 결과 78%인 21개 해역이 오염되어 있고 청화복원이 시급한 퇴적물의 양은 약 800만 입방미터인 것으로 나타나 청화복원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퇴적물 청화를 위해 기존의 토양 정화 방법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해양 퇴적물의 높은 미세입자 분열, 염소이온의 존재, 해상 운용에 대한 공간적 제약 때문에 기존 토양 기술을 해양 퇴적물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2011년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해양 퇴적 환경에 특수화된 정화처리 시스템 구축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추진 개발된 수저오염 퇴적물 정화처리 시스템은 오염된 수저 퇴적물을 정화처리하는 핵심 모듈화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 모듈화 기술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분리, 이동, 결합, 재배치가 가능하여 다양한 오염 현장에 가장 적합한 청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육상, 연안, 해상 등 어디든지 설치 가능하여 선박이나 바지선에서도 청화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청화 처리 시스템은 하나의 처리 흐름에서 퇴적물 입자의 크기와 오염도에 적합한 입자 분리와 세척 처리가 몇 단계로 진행되며 정화된 처리 산물들은 매립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유효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친환경 처리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7개의 모듈로 구성된 시간당 2톤 규모의 오염 퇴적물 정화 처리 실증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염된 수저 퇴적물에는 유기물, 중금속, TBT, PAH, PCB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 퇴적물은 투입 포포를 통해서 투입되고 벨트 컨베이어를 통해서 처리 시스템으로 이송됩니다. 습식 진동 선별기는 세척수 분사를 통해 1차 분급 기준인 퇴적물 입경 10mm 이상을 분리 배출시킵니다. 10mm 이하 퇴적물은 교반기를 통해서 세척수와 퇴적물을 반응에 적합한 슬러리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교반기를 거친 퇴적물은 드럼식 습식 자력 선별기를 통해 중금속을 비롯한 자석 물질을 선별, 배출됩니다. 습식 진동 선별기는 세척수 분사를 통해 2차 분급 기준인 퇴적물 입경 10mm에서 2mm를 분리 배출시킵니다. 오염 정도가 낮은 큰 입자를 분리한 다음 화학적 산화 공정인 1단계 세척이 세척 처리조에서 진행되며 산화제에서 생성된 OH 라디칼로 인해 퇴적물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유기오염물질을 비롯한 다양한 오염물질이 제거됩니다. 세척처리조에서 처리된 퇴적물은 미세입자 분리가 가능한 하이드로사이클론을 거쳐서 75마이크로 이상은 일단 분리되며 75마이크로 이하의 미세 퇴적물은 고도처리조로 유입됩니다. 고도처리조에서는 나노크기의 초미세 기포와 오존가스 공급으로 캐비테이션과 라디컬 시너지 효과로 인해 미세입자 퇴적물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제거됩니다. 유기오염 제거와 동시에 중금속, 특히 구리, 아연, 카드뮴에 대해 약 40~60%의 높은 처리 효율이 입증되었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제거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고도처리조를 거친 미세 퇴적물은 20마이크로로 2단 분리되어 유효 활용 가능한 입경 범위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듈식 하이드로사이클론은 75마이크로미터와 20마이크로미터 분급에서 90% 이상의 효율을 나타냅니다. 세척 처리 및 고도 처리 모듈화 실증 시스템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입경 2mm 이하의 퇴적물이 세척 처리조를 거쳐 1차 산화 처리되고 1단 하이드로사이클론에서 분급된 2mm에서 75마이크로 입경은 진동 탈수 장치를 거쳐 최종 배출됩니다. 75마이크로 이하의 극미세 퇴적물은 고도 처리조를 거쳐 오존가스가 포함된 초미세 기포의 강력한 산화 반응으로 오염물질이 정화되고 유량 조정조를 거쳐 2단 하이드로사이클론에서 75마이크로에서 20마이크로 입경과 20마이크로 이하의 퇴적물로 분급되어 별도의 응집 침전조와 필터 프레스를 거쳐 최종 배출 처리됩니다. 정화 시스템은 공정 발생 폐액을 자체 정화를 통해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무방류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각 공정 단계에서 80% 정도의 유기물 제거 효율을 보였으며 유기물의 제거와 유의한 중금속 제거 효율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화된 퇴적물은 여러 제품으로 유효 활용이 가능하고 바다 밑에 다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항처럼 준설 물질을 집안 구성용 물질로 사용해 항만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해외 환경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설 물질을 차원으로 활용하여 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거대 시장 형성이 예측됩니다. 수조 오염 퇴적물 정화 처리 시스템은 퇴적물의 모든 입자에 대해서 유효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세척과 입자 분리를 기초로 각 공정을 통합해서 모듈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공간의 제약이나 처리 용량의 제약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 부분뿐만 아니라 육상의 오염 토양 정화나 관련 환경시장에서 충분히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바다, 자연을 살리는 수저오염 퇴적물 정화처리 시스템. 이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우리의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